이거 우리가 우리 최고위원회 회의의 이제 현장성을 좀 높이고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또 한번 듣기 위해서 이런 3분 발언 이런 자리를 저희가 한번 기획해서 만들어 봤는데 첫날이라 또 처음이라 매우 어색하고 또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쌀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업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또 안보적 가치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이제 설명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농업 문제는 사양 산업으로 보는 국가적인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 중요성들이 점점 퇴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기후위기에 따라서 농업 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전에 이미 추진해왔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아주 심하게 반대하고 있긴 하지만 경작 면적 조정을 위한 이제 대체작물 지원제도 그리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시장 격리를 해야 하는 그 자동 격리 제도 도입을 최대한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많은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의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쌀값 정상화법을 실제로 재정 과정에서 심하게 반대를 해놓고 또 비난까지 해놓고 현수막을 붙여서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는 걸 보고 정말 얼굴이 두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을 상대로 그런 기만적 행위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민생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인 빅스텝이 단행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중금리가 7%대까지 오른 상태에서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리 서민금융계층들이 정말로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또는 대부업체를 거쳐서 결국 불법 사채 시장으로 우리 국민들이 내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일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실질적 대안을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민주당도 이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법을 어긴 대부 계약에 대해서는 일단 이자를 받을 수 없게 하고 또 과도하게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경우에는 원금도 무효로 하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민금융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가계대출로 압박받는 우리 서민들이 저금리 대출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 또 만기 연장과 같은 상환 연기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도록 촉구하고 저희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평화가 경제입니다. 경제는 불안정 속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 평화가 사실은 매우 위협받고 있습니다. 강대강 대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고 또 그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이 심각해질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는 발언입니다. 세계 군사력, 국방력 1위 국가인 미국과 세계 군사력 6위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군사력이나 또 북한의 군사비 지출 규모에 비교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 방위비 지출 금액이 수십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동맹에 더해서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저는 대오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고 좀 더 강력한 국가 보위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방 국가들과 군사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북한이 남침을 하기 바로 5년 전 역사적 시각에서 보면 거의 같은 시기에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무력 침공 그리고 무력으로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무력 지배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성노예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공세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 침탈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